안녕하세요. 뉴스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HLB 증산위는 오늘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증산위가 열리는 날에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HLB는 관련해서 아무 소식도 없죠. 자, 그리고 이전에 증산위가 무기한 연기될 것 같은 뉘앙스의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3월 23일에 HLB 증산위 상정이 또 불발되었다고 하면서 4월도 어려울 듯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달에 증산위가 있는데 4월은 패스하고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 이러한 뉘앙스의 제목이죠. 자, 이 당시는 3월 23일인데 24일에도 안건이 미상정되면서 4월달도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증산위가 열리진 않을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3월 24일에 제6차 증산위에서 HLB 불공정거래 안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더 시간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4월달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증산위가 두개 있는데, 4월 7일, 오늘이죠? 4월 7일에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은 4월 21일이 있는데, 자, HLB에 대한 조사 안건은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도 있듯이 4월도 어려울 듯 이런 뉘앙스를 피우는 뉴스 기사가 3월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23일까지는 증산위와 관련된 연기 뉴스가 나왔는데, 자, 이제는 무기한 연기될 것 같으니까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뉴스 기사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례는 어땠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줄 요약입니다. 증선이 당일에 셀트리온 뉴스를 살펴보고요. 또 증선이 당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뉴스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인데 저녁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 먼저 셀트리온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25일에 증선위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다음 증선위가 열린다. 그때 재개가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연기 뉴스 기사입니다. 9월 25일에 나왔고, 자, 2주 뒤로 가겠습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는지 보면은 나왔습니다. 2013년 10월 8일에 증선위 셀트리온을 검찰에 고발하느냐 아느냐 딜레마,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 정례회의를 통해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일부 주주들의 시세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선위 결과는 이날 오후 6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그래서 앞서 지난달 25일에 열린 증선위에서도 이 사건이 논의됐지만 최종 결론 내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연기될 때도 25일 뉴스 기사가 나왔고, 증선위가 열리는 이날에도 10월 8일에도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선위 결과가 몇 시에 나올 건지도 설명해주는 뉴스 기사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사례를 요약하면은, 자, 셀트리온이 연기됐을 당시 9월 25일에도 연기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2주 뒤에 10월 8일인 증선위 당일에도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결과는 오후 6시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증선이 당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 사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의 문제였죠. 2018년 10월 31일에 또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자, 역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한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 달 이후로 연기했다. 10월이니까 11월 달이겠죠. 그래서 11월 달 14일에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연기가 될때 뉴스 기사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기가 된 이유가 오전 10시부터 논의를 했는데도 안 끝나가지고 미뤄진 거죠.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논의가 돼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미뤘습니다. 자, 우리가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는 이전에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11월 14일에 뉴스 기사가 나왔느냐? 자, 나왔죠. 11월 14일에 증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분식 결론이 나온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일에 저녁 6시에 나왔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증선위가 오전 오후에 논의가 되고 결과는 저녁 6시 이후쯤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LB도 만약에 증선위가 열렸다면은 오후 6시 이후에 그 결과들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전 뉴스 기사들을 살펴봤듯이 무기한 연기를 암시하는 듯한 4월에도 어렵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분식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식거래 정지, 곧 상장실질심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 증선위에서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 그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검찰 고발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것도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복습을 하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가 문제였느냐? 바로 2015년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분식 해결에 저질렀다는 감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자, 자회사랑 종속회사는 같은 겁니다. 50% 초과, 그리고 관계사는 20%에서 50%. 자, 이게 종속회사일 때는 장부가치가 3천억 원에 불과했는데, 자, 경영 지배력을 잃은 관계회사로 기준을 변경하고 자산가치를 재평가해서 사업보고서에서는 2조 원대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만년 적자회사를 2조 원대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라는 지적.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부가치 3천억 원이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가치평가가 되고 2조 원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증선인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자의적으로 회계원칙을 해석 적용해가지고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고의적인 부식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증선인은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게 마땅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삼성에서는 어떻게 주장했느냐, 2015년 말 결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공동 투자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에피스 주식 49.9%까지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배력을 잃게 되면서 투자 대상 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재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삼성 측의 주장이죠. 그리고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배력 변동을 가져온 그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증선위에서는 그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하진 않았든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을 고려할 때 계약 약정부터 지배권을 공유해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시점부터 공동 지배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지배권을 잃을 것 같아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게 마땅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종속회사로 분류해 연결회계 처리한 것도 위법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콜옵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콜옵션으로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주식을 49.9%까지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2012년부터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여야 되는데 2012년부터 14년까지 종속회사로 분류한 것은 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콜옵션이 공시 누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콜옵션이 공시 누락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면은 애초에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였을 텐데 콜옵션 공시 누락을 하고서 자회사로 평가하다가 2015년이 되니까 갑자기 콜옵션 공시가 나오면서 우리가 지배력을 잃었다, 그래서 관계회사로 바꾼다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증선위에서는 이미 콜옵션 공시 누락은 이미 고의로 결론 내어서 검찰 고발이 되었었다. 그 다음은 순이익 4조 5천억 원으로 잡은 것이 정당하냐, 가치평가가 정당하냐 이런 얘기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증선이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사례 살펴봤는데요. 자, 셀트리온부터 연기가 될 때 뉴스기사 나왔고, 그리고 증선이 당일에도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연기가 될 때 뉴스기사 나왔고, 증선이 당일에도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H앱의 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나왔던 기사, 증선이 상정이 또 불발이 되었고 4월도 어려울 듯, 이렇게 무기한 연기되는 듯한 뉘앙스를 피우는 뉴스 기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7일이 안 되면은 4월 21일로 밀려나는데 이 4월달 자체가 어려울 듯, 그래서 무기한 연기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